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이제 연말이죠. 연말이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애 대상, 뭐 가요 대상, 여러 가지 시상식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저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가 2021년에 리뷰한 모토 중에서 개빠른 모토 아니면 개신박한 모토 탑5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트랙도 지금 스피드 트랙이다 보니까 우리 스피드가 마려우셨던 여러분들, 우리 스피드 많이 마려우셨죠? 오늘 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모터들 다섯 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미야에서 나온 터치 대시라는 모터인데, 얘는 심박합니다. 뭐가 심박하냐, 원래 스위치를 키고 놓으면 끝인데, 얘는 놓는다고 앞으로 굴러가지가 않고 터치를 해줘야 굴러갑니다. 스위치 온하고 밀어주면, 아무튼 요거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터치 대시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티커가 다 벗겨졌는데, 스티커가 지금 티가 안 나죠? 슈퍼 무한용이라는 모터입니다. 슈퍼 무한용이라는 모터. 그리고 얘는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도깨구리 모터라고 해가지고 얘도 개빠르고요. 그리고 도깨구리 모터, 아우씨, 모터의 자성이 세가지고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손 조심해야 돼요. 얘는 이제 도깨구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 알았는데, 도깨구리보다 조금 느렸던 독두꺼비, 독두꺼비 모터. 얘도 이름 제가 지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이상한 극악 미니카에 딸려온 모터로 기억하는데, 개빠릅니다. 99km 나옵니다. 우리 스피드 마려웠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1년 리뷰했던 모터 중에서, 어쩌다 보니까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모터 리뷰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탑5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심박한 모터 터치 대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멀리 멀리 놔둬야 돼. 가까이 있으면 다 붙어가지고. 일단 터치 대시부터 장착을 해볼게요. 자, 일단 터치 대시 장착해봤고요. 제가 아까 하려던 말이, 이 모터는 스위치 온 하면 안 굴러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굴려주면은 갑니다. 그리고 멈추면 안 가요. 이게 터치 대시. 지금 타미야에서 나오다가 단종된 모터인데, 오늘 속도 체크는 진짜 간단하게 한 5초만 보여드릴게요. 시속 체크만 하는 거 잠깐만. 자, 오케이. 자, 터치 대시의 속도는 시속 28km 정도 나오고요. 얘 바로 트랙 주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 대시 속도 바로 느끼게 해드릴게요. 얘는 별로 빠른 편은 아니에요. 자, 준비를 하고, 고! 자, 얘는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랩타임 체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 속도가 나온다. 자, 터치 대시는 굴러갈 때 바퀴를 한번 쳐주면은,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멈춥니다. 터치 대시였습니다. 자, 이거 다음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완전 속도 빠른 모터들밖에 없고요. 지금부터는 한 다섯 바퀴씩 돌려가지고 랩타임 체크해가지고 누가 가장 빠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터치 대시 신기한 모터는 여기 두고,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에서 슈퍼 무한용이 가장 느렸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속도 체크랑 랩타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체크 간단하게. 오, 이제 소리부터 다르죠? 자, 갑니다! 자, 오케이. 이 정도 알아봤으면 됐어. 이 정도 알아봤으면 됐어. 59km 나왔습니다. 아하, 이런 속도 보기 힘들거든요, 미니카에서. 일단 59km 나왔고요. 트랙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에 안전장치 설치해놨고요. 랩타이머도 설치해놨습니다. 슈퍼 무한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랩타임이 안 찍힙니다. 이거 지금 카메라에 랩타임이 안 찍히는 속도인데, 이거 제가 편집할 때 한번 초를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슈퍼 무한용 개빠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가장 느렸지 않나 싶은데, 아니었나? 자, 다음 모터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제가 돌려볼 모터는 슈퍼 무한용보다 조금 더 빨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독뚜거비 모터, 독뚜거비 모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참 많은 모터들을 리뷰했던 것 같아. 자, 지금 독뚜거비 모터 시속 체크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 들어볼게요. 아하, 빠르다. 자, 가보자. 아하, 자, 58km 나오고요. 얘가 슈퍼 무한용보다 조금 느리구나. 자, 일단 얘 트랙 주행 바로 보도록 할게요. 58km 나왔습니다. 자, 독뚜거비 바로 갈게요. 보이십니까 지금? 와, 눈으로 보이는 건 얘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자, 독뚜거비 모터였습니다. 어우, 모터 따끈따끈. 어우. 자, 독뚜거비 모터. 어우, 건전지도 붙여버린다. 이렇게 건전지 붙여버립니다. 독뚜거비 모터였고요. 이제 바로 다음 2021년 제가 리뷰한 모터 중에서 정말 손에 꼽는 모터, 바로 도깨구리 모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작년 겨울에 있었던 극악 미니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던 모터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시속 체크 때려볼게요. 자, 바로 갑니다. 소리. 와우. 이 정도 알아봤으면 됐어. 자, 이 정도 알아봤으면 됐습니다. 77 나왔습니다. 77, 77km 미쳤습니다. 이제부터 미니카가 아니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선을 넘었어요. 지금 커트라인을 넘었습니다. 77km가 말입니까? 자, 얘 트랙 중에 한번 볼게요. 미쳤다.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위에 3층에 할아버지 내려올 판국인데 그래도 실험은 계속됩니다. 도깨구리 모터 가볼게요. 눈에 안 보인다. 돋았다. 와, 자, 이탈했는데 다행히 부서진 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맞았으면은 큰일 날 골로 갈 뻔했습니다. 다행이다. 뭐 부서진 데는 없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카메라 프레임이 못 따라가는 속도입니다. 제 지금 프레임 찍고 있는 게 60프레임인데 1초에 60장을 찍는다는 소리죠. 근데 못 쫓아가요. 순간이동 막 하는 속도입니다. 자, 도깨구리 모터였구요. 77km 엄청나죠. 자, 이제 마지막이자 진짜 미친 모터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망할 거,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이게 모터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이게 제가 기억났습니다. 이거 제가 중국에서 기어 9개짜리 극악, 이상한 극악 미니카 샀을 때 있었던 미니카인데,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터미널 쪽이 약간 녹아 있거든요. 열 때문에, 그때 얘 때문에 녹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모터도 열이 얼마나 나면 모터에 구멍을 숭숭 뚫어 놨겠습니까. 얘 시속 체크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미니카 돌아가다가 이거 만약 나한테 날라오면 거의 뭐 얼굴에 기스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시속 체크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시속 체크. Let's go. 예, 갑자기 모터가 죽었는데요? 얘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번 뚜껑 열었다 닫으니까 됐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최고 시속 79km 나왔고요. 원래 얘가 저번에 90km 넘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79km 얘 트랙 주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좀 오래 틀고 있으니까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해볼게요, 트랙 주행. 자, 오늘의 마지막 주행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이름 없는 모터 주행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느려졌어. 여기까지가 이 모터 끝인가 보. 자, 지금 이 모터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형광등자 극악의 고수, 스피드의 고수 형광등자한테 물어본 바로는 요런 모터 같은 경우에 워낙 이게 그 열도 잘 나고 빠르고 고출력이다 보니까 이 브러쉬가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극악 경기할 때 한 경기당 브러쉬를 한 개씩 갈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브러쉬에 약간 수명이 다 된 게 아닌가, 몇 번 이렇게 굴리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얘 원래는 얘가 제일 빠릅니다. 엄청 빠른데 트랙 주행에서 속도가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이렇게 모터 5개 2021년도에 리뷰한 모터들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 속 시원한 주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크리스마스 집에 잘 계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끝. 바이바이.